안녕하세요. 서완의 마음 정원입니다. 우물과 마음의 깊이.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.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럼 마음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.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. 깊고 풍성한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되며 새 기운을 얻습니다. 비난이나 경멸의 말에 내 우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? 내 마음의 우물은 얼마만큼 깊고 넓을까요? 저는 이렇게 꾸준히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적어도 간장 종지만은 면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본답니다. 서한이었습니다.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